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가며 이리 밀고 저리 밀고 예, 온그그 당시 길이 참 좁아요. 그 좁은 길에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걸 보고 싶어서 큰 무리가 주를 따라가며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하더라. 그런데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있다. 유출병. 여자가 유출병에 걸렸다 하면, 계속해서 이 자궁 안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냄새 나고 냉이 나오는, 그리고 수시로 하혈하는, 그런 병을 유출병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성들은 생리도 아주 불규칙적이고, 그러니까 임신도 안 되고, 그 당시에는 임신이 안 된다 그러면 아기를 못 낳는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여자들로 여겨졌어요. 죄가 많아서 저주받았다. 또 이제 이렇게 유출병에 걸린 사람, 여성들은 문둥병자들처럼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낄 수도 없어요. 왜? 그 유출로 인하여 냉이 그 냄새가 나고 그런 이유가 그 박테리아가 병균이 많으니까 그게 어디 묻었을지 모르니까 그게 전염이 된다고 해서 사람들 틈에 낄 수도 없는, 그리고 결혼도 할수 없는, 정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병을 앓게 된 이유는 뭐 때문이다? 죄가 많아서, 조상도 죄가 많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래서, 이 여자는 지금 현재 그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 율법적 하나님, 조건적 하나님, 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을 보내준다는 그런 조건적 하나님으로부터 그 조건적 하나님에게는 이런 여성들은 가까이 갈 수도 없죠. 그러니까 천국은 꿈도 못꿔. 이런 여자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야 이런 여자에게도 희망을 줄수 있어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야 돼. 자기같이 조상도 죄가 많고 부모도 죄가 많고, 자기같이 이렇게 저주받은 이런 인간도 조건 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이라야만 자기도 어떻게 희망이 있지. 그렇죠. 자, 그런 여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성이 여러 의사에게서 많은 고통을 받았고, 참, 성경은 의사에 대하여 별로 좋은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한 거라고는 환자에게 뭐밖에 안 했다? 고통밖에 준게 없다. 뭐, 고통을 받았고, 또, 가지고 있던 돈도 모두 허비하였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아니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성경은 의사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왜 그래요? 병이 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 곧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야 유전자가 회복되고, 그래서 병이 났는데, 인간 의사로서는 뭐할수 있는 게 없어. 뭐 해봐야, 뭐 약제, 그렇죠. 뭐 약초, 뭐.
그런 거 먹는다고 해서 그게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것도 아니고, 망가진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당시 의사들도, 환자들을 위해서 병을 치유하는 일은 못했다. 당연한 거죠. 자, 가지고 있던 것도 모두 허비하였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병세만 악화되었다. 아, 그러나 이 환자들은 또 의사한테 가면 어떻게? 혹시나 날 수 있다고 치고, 거기에 인간 의사에게만 의존하니까 결국은 병세만 악화되고, 치료비로 가지고 있던 돈도 다 날리고 병세는 오히려 악화되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 주로 환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죄가 많기는 정말 많은 모양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영 도와주지를 않는구나. 근데 이렇게 절망적인 삶을 살아온 이 12년 동안이나 계속 유출병을 알아온 그런 여성이다. 여기 있었는데. 자, 잠깐. 이 여성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뭐 어떡할 수도 없고 절망 상태 있는데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 네. 그래서 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이 여자가 소문을 듣고서 이 여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이 예수가, 그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동네에도 좀 왔으면 좋겠다. 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자,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 자기 같은 그런 입장에 있는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병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고쳤다는 소문. 자, 이 여자는 유출병이지만 이 유출병은 중풍이나 문둥병이나 여기에 비교하면 이 유출병은 아주 가벼운 병에 속해.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도 고쳤대. 문둥병 환자도 고쳤대. 고쳤고, 그건 중풍병자는 누굴 고쳤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고쳐주신 중풍병자를 한 사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 만나보죠. 마태복음. 자, 여기 보니까 한 문둥병자가 나와서 예수께 경배드리며 말씀,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말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지라 하시니 즉시 그의 문둥병이 나다. 여러분, 여기 뭐 예수님이 너 문둥병 낫고 싶냐? 너 죄가 많은 놈이지? 죄를 다 회개해. 그러면 내가 들어보고 결정하고 그래서 네 문둥병을 낫게 하든지 안 하든지 할 거야. 그랬습니까? 조건 없다니까요. 제발 회개하면 구원한다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수님은 회개 같은 거 요구하지도 않았어. 아,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를 만지시면서, 원래 문둥병은 병자는 사람이 만지면 안 돼요. 그 문둥병이 옮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의하면 누구도 문둥병자를 만지는 거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자기가 모세에게 준 문둥병 환자는 만지면 안 된다는 율법을 자기가 어기고 만졌을까? 자,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여러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613가지 모든 율법 십계명은 그 최종 목표가 언약인데, 그 언약, 약속의 최종 목표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이야. 모든 율법이. 그러니까 문둥병자를 만지지 말라. 넌 그 율법은 만지면 옳으니까 만지지 말라고 그랬지만, 이 예수님은 그 모든 율법의 끝이 누구예요? 사랑이야. 그 사랑이 사람으로 돼서 왔으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끝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그 모세의 율법에는 문둥병자를 만지지 말라고 그래서도 결국은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를 사랑하니까, 사랑은 만지지 않게 돼 있어도 어떻게 그게 사랑으로 만지면 오케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우리 어릴 때는요, 군것질할 게 없었습니다. 요즘 뭐 맛있는 거 참 많잖아요. 옛날에는 그 맛있는 걸 어떻게 살 수도 없고, 예? 그때 이제 전빵 그랬는데, 예. 그 뭐 이렇게 과자 종류 없었어. 근데 이제 그때 끝내준 게 맛있는 게 있는데, 그게 일제 일본에서 들어오는 캐러멜. 삼령 밀, 일본 말로 미루쿠 카라메루. 그 참 맛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쩌다가 누가 사다 준다. 그러면 막 그게 천국이야. 그 카라멜 먹고 있는 동안. 근데 이제 그걸 제가 그것만 있으면 하도 행복해 했기 때문에, 이 뉴 스타트를 하는, 그런데 그건 건강식은 아니거든요. 근데, 근데 제가 미국에서 또는 세계 각지에서 뉴 스타트를 하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뉴 스타트를 하면, 부산에 살고 계신 우리 어머니가 꼭 오세요. 우리 어머니 올 때 뭐 사오게? 네, 그 캐러멜을 꼭 사오세요. 요새 뭐 그 캐러멜보다 더 맛있는 거 많죠. 그런데 그러면 제가, 네, 어머니 이게 건강식 아니잖아요. 왜 이런 걸 사와요? 이런 거 안 먹어요. 다시는 사오지 마세요. 그러면 돼요? 안 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랑이라고. 그래서 그 캐러멜을 조금 출출할 때 한두 개씩 딱 먹으면 그 캐러멜 자체는
건강한 게 아니지만 그 어머니의 사랑을 먹는 거거든. 그러면 그 사랑 때문에 유전자가 켜져 안 켜져? 결국 뉴스타트는 결국 그 힘, 생기, 사랑 그것으로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뭐 그럼 뭐 사랑 핑계 대고 다 먹어도 되겠네. 솔깃하죠. 그거는 여러분이 잘 알아서 해야 돼. 아시겠죠? 핑계 대고 할 때는 그거는 여러분은 왕창 손해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사랑이야, 사랑.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에게 탁 손을 댔어. 손을 대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문둥병 환자가 지난 30년 동안 문둥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누구도 자기에게 손댄 일이 없어. 스킨십이 없다고. 근데 예수가 어떻게 해요? 탁 대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 손을 댈 때 뭐로 대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럴 때 막 어떻게 써요, 여러분? 와, 이분이 사랑하는 거. 그 바람에 유전자가 팍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는 그 사랑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야, 이 여자가 유출병 환자 여자가 무슨 소문을 들었다? 세상에 그 예수라는 작자가 문둥병 환자 뭐요? 이렇게 손을 댔더니 낫더라. 세상에 이런 소문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런 그 당시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르치던 그 조건적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희망을 걸 수가 없죠. 왜? 그 하나님이 그 조건적 하나님이 자기를 벌 줬으니까. 왜 죄가 많다고. 그래서 문둥병이 걸렸는데 이 문둥병 환자가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조건적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어떤 희망도 걸 수가 없지만 어떤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걸 수 있어요. 무조건적 사랑이요. 아, 그 예수라는 사람이 그 문둥병 환자에게 손대더라. 그때 문둥병이 낫대 글쎄. 와. 그러면 이 유출병 있는 여자는 자기 같은 그렇죠? 사람도 예수님에게 그 옷자락이라도 뭐 만져도 날 수 있겠다. 왜? 나 같은 여자도 문둥병 환자를 쫓아내고 너같이 저주받은 인간들 저리 가!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주위 사람들은 다 그래. 너 하나님께 저주받은 문둥병자 저리 가. 그래 돌 들어서 쳐요. 문둥병 환자 가까이요. 예. 네. 근데 예수님은 그 문둥병자한테 가서 손을 대.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런 소문을 들었으니 이 유출병 여자가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오직 희망은 그 예수밖에는 없어. 그 다음에 이제는 중풍병자. 해보시. 한 백부장이 그에게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고통 중에 있나이다.
라고 하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와. 이제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군인이에요, 군인. 군인인데 부하가 100명. 그러니까 아마, 요즘 계급으로 하면 한 대위 이 정도 될 거예요. 대위, 소령. 중대장급입니까? 네? 100명이면?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해군에 있어가지고 중대장이 뭔지 잘 몰라. 육군은 잘 몰라. 그래서 이제 백부장은 이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이야. 왜? 이 사람들이 로마 군인이니까 자기들을 정복하고 이 군정 통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백부장 그러면 고개를 절려절려 흔들고 다 미워하고 저 이방 로마 사람 백부장들은 다 지옥 갈 거야 라고 그러고 있는 그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 백부장도 그 사람들이 지긋지긋한 인간들이라고 보는 판에 그 지긋지긋한 백부장의 하인이면 그거는 인간 취급을 어떻게 못 받아.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너는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백부장의 종이, 백부장의 하인 노릇을 하도록 있게 돼. 너 참, 너도, 응? 죄가 많은 모양이구나. 근데 이 하인이 중풍이 걸려버렸어. 응? 그러니까 하인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인은? 아, 내가 역시 죄가 많아서 하나님은 내 머리를 몽둥이로 쳐서 나를 이렇게 마비되게 하셨구나. 이랬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 예수님, 낫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백부장이 예수한테 와서 하인이 중풍 걸렸다고 호소를 하고, 그 당시에 백부장 하인 같으면 가치 없는 인간이, 그 뭐 죽어버리면, 죽으면 또 하인 하나 더 구하면 돼. 그런 백부장인데, 이 백부장은 좀 달라. 그것도 예수에게 와서 고쳤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조금 이상한 백부장이야, 그렇죠? 어쩌다가 예수에게 와서 부탁할 수 있는 그런 백부장이 됐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백부장이 맡은 임무 중에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냐면 반란 예방. 이제 식민 통치를 하고 있으니까 자꾸 반란을 일으키잖아, 유대인들이. 그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반란이 일어난다면 반란 진압이에요. 그래서 반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슨 사람이 모이는 데는 다 가봐야 돼. 그렇죠? 가서 무슨 일로 사람이 모였으며, 여기서 모인 목적이 뭐냐. 이거를 백부장은 세세히 알아야 돼요. 그동안,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가서 상황을 판단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반란성이 있다 그러면 체포하고, 족치고, 이런 이제 잔인한 고문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백부장인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백부장 그러면 치를 떨죠. 근데 이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를 찾아와가지고 자기 하인이 중풍에 걸렸는데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온 거야? 어떻게 이 백부장은 하인을 사랑하는 것 같아, 그렇죠?
그 뭐 하인 죽음 걸려서 죽어버리면 그만이야. 또 뭐 하인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와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지? 왜 그랬을까? 그 백부장은 어떻게 예수를 찾아와서 자기 하인을 도와달라고 그럴까? 제 생각은 이래요. 예수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백부장은 반드시 거기 가서 예수가 무엇을 가르치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봐야 돼. 그렇죠. 거기 가서 예수가 이야기하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얘기를 들어보니 이 백부장도 어떻게 녹아버린 거야. 이런 하나님이라면 자기 같은 인간도 백부장 같은 맨날 전쟁하고 사람 죽이고 자기 같은 인간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사랑한다는 그 생각을 하게 돼. 그래서 이 자기 하인이 중풍이 걸었을 때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벌 줘서 그 하인이 중풍에 걸렸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는 이 예수다. 그래서 그 예수한테 와서 우리 하인.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뭐예요? 내가 가서 고쳐. 와, 이건 놀라. 예수님은 그 당시 유명인사야. 유명인사가 높은 사람들 집에나 가지. 백부장의 하인 아무 사람들이 인정해주지도 않는 그런 핫바리 인생을 찾아올 리가 없다고 생각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가자, 같이 가자.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이제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 피곤하시니까 줄이기 위하여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 그러냐면 아 우리 집에 구태여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마음속으로 나라라고 말씀 한마디만 해도 우리 하인이 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놀란 거야. 야, 너가 로마 백부장이 돼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얘기를 듣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 백부장은 뭐 받은 사람이요? 성령 받은 사람이요. 그거를 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좋다. 내가 너희 집까지 안 갈 테니까 지금 가봐라 하인한테 가봐. 그 하인은 이렇게 괴로워서 막 마비가 되고 이렇게 탁스리고 이러고 있다가 그 순간부터 어떻게 아 생기가 들어오면서 몸이 탁탁해지면서 마비가 풀리시죠. 그래서 중풍이 다 나버렸어. 그런 소문을 이 유출병 여자 환자가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여자도 이 예수라는 사람, 곧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이분을 내가 만나가지고 내가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 나는 그분의 뭐예요?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 라는 믿음을 뭐를 듣고 가지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그런 소문을 듣고 문둥병 환자도 만족. 예. 네. 백부장의 하인은 무엇으로만? 말씀 한마디로만. 자, 그런 얘기죠. 자, 이제. 그래서, 그런, 그 유출병 여자는 그런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탁 대니 그 이유는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라. 그래서 옷에 손을 딱 대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어떻게? 어디에 깨달았다? 아, 몸에 깨달았대. 그러니까 손 탁 대자, 와, 그 생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쫙 들어오면서, 이 유출병은 자궁 안에 있는 염증이니까, 아, 여기가 탁탁탁 대지면서, 아, 몸으로 느꼈다. 낫구나. 그 병은 이렇게 생기로 낫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약으로, 기술로 낫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렇게 나았다면 예수님이 그 뭐 옷자락이 어떤 효력인 효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여자가 생기를 받은 건 어떻게 받았을까? 예? 예수님이 오늘 이 동네에 온, 이 여자가 살고 있는 동네를 방문한 이유는 뭘까? 그냥 우연히 마주친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를 목표로 삼고 가시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 동네에는 누군가가 나는 저 예수님 같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필요해. 지금 유대인들이 가르치고 있었던 조건적 하나님으로는 나는 뭐예요? 가망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 소문을 들어보니, 아, 예수님은 문둥병 환자도 조건 없이 고쳐주시고, 예, 중풍병자도 조건. 그러니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면, 즉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나도 뭐예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여자는 그날부터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그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 동네도 좀 오시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도를 들으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 들었다요. 응? 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예? 아벨이 죽으면서, 피 흘리면서 죽으면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듯이, 그 절망에, 예? 절망 속에서 헤매던 그 여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었을 리가 없죠. 그래서 그 여자를 위하여 여기 온 거예요, 오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빽빽하게.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사람들 틈새를 비비고 예수님께서 꽤 가까이 와서 그 옷자락을 만진다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 지금 아니야. 그런데 악령은 그날 더 사람을 많이 모아가지고 이 여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자는 미미한합니다. 저가 조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아, 이 여자가 이거 왜 이래? 응?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욕을 들어 먹으면서라도 뭐 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분은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 이분이 나를 고칠 수 있어. 그래서 드디어 와서 탁.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었겠어요? 이렇게 이제 사람들, 이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면서 내 딸아, 그래,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가 드디어 가까이 와서 옷자락에 손을 딱 대려고 할 때 되는 순간 예수님은 어떻게 했겠어요? 생기를 어떻게? 그 사랑을 아까 백부장의 하인에게도 어떻게? 그 생기를 보냈듯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여자에게 생기를 보낸 거요. 그래서 여자가, 나온 거야. 아시겠죠? 그 예수님은 다 알았다. 근데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생기가, 이 힘이, 이 말입니다.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왜? 자기가 보냈으니까, 좋습니까? 물이 가운데에서 돌이켜.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섰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이 몰라서 물은 거 아닙니다. 몰라서 물은 거 아니야. 그러면, 모르지 않는데, 예? 왜,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이거는, 이런 말은 어떤 경우에 합니까? 기다리고, 그 누가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가 그 무리들 때문에 자기에게 와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오는데 그 무리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그래 내 딸아 와라 와라 드디어 와서 만지니까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예수님이 드디어 누가 만졌냐? 이거는요 아주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할머니가 손자가 미국 유학 갔어. 그런데 할머니하고 손자하고 아주 사이가 좋았던 거야. 그래서 드디어 손자가 미국 가가지고 공부하느라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4년 대학을 졸업하고 드디어 한국에 나왔을 때 이 할머니하고 가족들이 이 공항에 마중 나온 거야. 요즘은 뭐 화상 통화도 하고 그래서 뭐 별로 그런 게 없었지만 그때는 정말 보고 싶은 그런 때였어. 그래서 이제 손자가 탁 나오는데 가족이 다 있는데 이제
나오니까 할머니가 뭐라 그랬게? 네가 누구냐? 그랬다고. 그만큼 기다렸다 이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무선적 표현이요, 감성적 표현이다. 이런 거를 자꾸 이론적으로 따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 네. 네. 아시겠죠? 그런 것들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 아시겠죠? 네. 그래서 네가 누구냐? 얼마나 예수님이 좋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한테 찾아가는 하나님이요? 조건적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는 나는 어떻게? 가만 없다. 나를 잘 알고, 내가 희망을 걸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무리 죄가 많고 그럴지라도 그런 나를 게으르지 않고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야만 나는 희망이 있다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갑니다. 아시겠죠? 네. 네. 아, 믿음 좋은 사람 찾아가는 게 아니야. 네? 뭐 건축헌금 많이 냈다고 폼 잡고 나 정도는 돼야 천국까지 이런 사람들하고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여자는 유출병 여자는 이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기다렸고 예수님을 만나기로 기도했고 결국은 예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동네에 찾아왔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대면을 하게 되니까 아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이런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정말 치유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예수님 못 만나요. 그 자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게는 나는 아무리 잘해봐야 나는 가망이 없다. 오로지 하나님은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일 때만 나는 희망이 있다. 그렇게 꼭 생각하시고 그러나 악령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너는 자격 없어. 그렇게 자꾸 절망감을 주고 하나님을 포기하도록 만들 겁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내가 아무리 자격이 없더라도 뭐를 하고? 철판을 깔고 철판을 깔고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성경책 네? 성경책 표지라도 만지시면서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여러분 확신하시고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인간은 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병에도 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악령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이 조건적인 거짓말에 속아서 정말 절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이런 우리들에게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희망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제 우리는 치유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희망찬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하루라도 굶지 않도록 매일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강의를 듣고 또 반복해서 들으면서 아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그 확신을 갖도록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생애 내내 그 악령들 사단이 공격하는 그 공격에 견뎌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